오실 때는 가볍게, 마음은 무겁죠, 그죠? 마음은 무겁지만, 오늘 하루 즐긴다는 생각으로, 노래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실 때는 경산 공설시장에 오셨으니, 양손 무겁게 장을 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 서는 경산시.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경산. 경산 공설시장 시민가요제 본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큰 무대에서 경산공설시장 시민가요제 그것도 제1회 본선 사회를 맡은 박채영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경산시민가요제가 1회에서 10회, 20회, 100회 계속 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유일무이한 멋진 가요제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본선에 앞서서 식전 행사에 저희 공설시장 시민가요제를 축하해 주러 오신 가수님이 계십니다. 초대 가수 권미 가수를 소개할 건데요. 이분은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가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시고 오늘 경연자분들과 같이 초대 가수분들도 빵빵하신 분들로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나올 때마다 큰 경례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수 권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힘찬 박수 한번 해볼까요? 모두가 다 정한 친구처럼 모두가 다 정한 현대처럼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또 라디오 고정 5개를 또 하고 있어요. MBC, 뭐 KBS, TBC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산 공설시장 노래 자랑에 정말 멋진 추억 만드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애 노래.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 나오고 노래를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 이라는 노래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대구의 막내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아침마당을 나갔었는데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권미애 노래 한 곡 들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서산대사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쓰신 시, 해탈시를 가사로 붙여서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미애 노래 인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